1년 동안 한다는 게 어려운 참 대단하네요. 아, 그거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. 아, 그러고 보니 두 분도 유재석 씨랑 요새 같이 방송하시고. 아, 그렇죠. 장동민 씨랑 같이 하고 있죠. 나는 남자다. 잘 되고 있어요? 네, 뭐 열심히 하고 있죠. 그럼요. 어때요? 처음 해보는 거예요? 그렇죠. 장동민 씨하고 고정으로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. 좀 안 맞지 않아요, 스타일? 그 조금 그런 게 있어요. 네. 안 맞아, 안 맞아. 누구랑 안 맞아? 얘기하세요. 누구랑 안 맞아? 이재석이랑. 유재석 씨 때문에 초반에 이제 그런 게 힘든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이제 방청객분들 신청해주신 분들이 오잖아요. 근데 이제 저 제 스타일은 야 시끄러! 뭘 한다고 떠들어 뭐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도 좋고 저도 이제 좀 뭐 웃기고 하는데 유재석 씨가 너무 착하니까 그분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주세요. 맞아 맞아. 다 챙겨주세요. 내 스타일 안 맞죠? 그러니까 근데 또 제작진은 저한테 그거를 원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윽박 지르는 거. 끊고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이렇게 저도 오더가 온 게 있으니까 인터뷰 이제 이렇게 막 하잖아요. 오다 오다 오다. 네. 그래서 저도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어요. 아유 저런 애들이랑 더 이상 얘기하지 마. 어? 얘기하지 말고 아유 저 또라이 또라이. 어? 그랬더니 정말 착하게. 그렇지 않아.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상해. 어, 나만 거기서 못된 놈 되는 거 같아. 알아. 뭔지 알아. 알아. 끝날 녹화 날인데 이게 대박이야.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. 라고 하는데 이제 가서 동민이 형 사진 찍어주세요. 뭐 이렇게 하잖아요. 주고 아이 뭐 가는데 뒤에서 바로 네, 일로 오세요. 그래, 이상해. 아니 장동민도 그냥 갔는데 그러니까 유재석이 그러니까 그 뒤에서 있는 그 화살이 오는데 저거 뭐야? 오는데 제가 거기서 쓰러져요. 그래서 쉬었다가 왔어요.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제 단체로 좀 찍겠습니다. 또 한 거야. 그래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옆에서 단체로 다 찍어줬어요. 거기서 제가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? 나는 그 자괴감에 빠지면서 아 진짜 유재석은 장동민도 착하게 만드는구나. 맞아요. 네, 네. 권호중 씨는 안 맞아요? 거기에서 유재석 씨랑 딱 안 맞았었는데 그 다음 권호중 씨가 아예 그냥 카운터 펀치 날렸죠. 왜요? 저보다 더 못된 사람이에요. 아, 저보다 더 못되고 더 독한 사람이다. 동민 씨는 그냥 저 정도잖아요. 네. 뭐 이제 뭐 또라 절로 안 가 뭐 이 정도잖아요. 아, 네. 권호중 씨는 쌍욕을 하시네. 아니 저는 솔직히 이제 보자마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딱 나가면은 동민 형 뭐 하냐면 욕해주세요 욕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아유 뭐라고 욕을 해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. 아 나 욕 들었다 그러는데 욕해주세요.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서 권은중 씨가 그래! 그 정도야? 이제요? 그래서 제가 옆에서